건강에 조금 안 좋은 수가 보여요. 그래서 병원에 간다.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안 걸렸던 분들도 또 걸리는 운기거든요. 그러니까 건강을 조금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 나오시고, 해고된다, 잘린다, 내가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운이 들어온다라는 운기거든요. 두 가지를 항상 두고 이거 뭘까 저거 뭐 고민을 해요.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번에는 한 길만 선택을 하셔야 된다. 좀 새로운 직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개만, 여러 군데 찔러보시지 마시고 한 개를 계속 파셔야 되는 운기라고 보여집니다. 지금 하늘에서 이때까지 좋은 운기였다면 이 말년에는 조금 운기가 바뀌어요. 안녕하세요. 돼지띠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먹는 건 떨어지지 않는다. 사주 자체에서는. 근데 항상 운은 따라주지 않는다. 우리가 돼지 꿈을 로또를 산다 하지만 이분들한테는 로또는 조금 힘들다. 근데 올해도 하반기 때는 내가 가져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 운기예요. 자, 28세 의뢰생들 분 같은 경우 제가 타로를 한번 봐드릴 건데, 이분들은 28살밖에 안 됐지만은 건강에 조금 안 좋은 수가 보여요. 그래서 병원에 간다.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안 걸렸던 분들도 또 걸리는 운기거든요. 그러니까 건강을 조금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 나오시고,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늘에 맡겼던 운명인 거죠. 그러니까 나 걸려서 안 걸릴 거라고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보이시거든. 그리고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로또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. 다른 운기보다 이거는 무속인 카드라고 보여져요. 근데 조금 무속인 카드인데 이분들도 신의 까물들이 좀 많다라는 얘기죠. 근데 이분들은 직업을 가진다라고 하면 전문직을 좀 가지셔야 되는 분들이에요. 그냥 일반적인 회사에서 다니면은 오래는 못 가고 좀 단기간. 근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오래 다닐 수 있는 기운들로 보여요. 근데 아프다. 건강도는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40세 계획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고된다, 잘린다 막 이런 게 이제, 왜냐면 아홉수도 같이 껴있거든요. 만으로 따지면 이제 39살로 보여지시는데 이분들은 조금 운기들이 좋지는 않아요. 근데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. 풍파가 일단 오잖아요, 그죠? 근데 내가 잘린다라 했잖아.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파도에 맞아버리는 거니까 내가 해고가 된다라는 얘기. 근데 내가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운이 들어온다라는 운기거든요. 근데 선택을 하실 때 두 가지를 항상 두고 이거 뭘까 저거 뭐 고민을 해요.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번에는 한 길만 선택을 하셔야 된다.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직이 쉽진 않아. 조금 시간은 조금 걸린다라고 보이거든요. 근데 동쪽은 좀 피하시고 움직이시라는 카드. 그런 게 나오시고 여기 보시죠. 요단강 넘어가는 카드. 이게 요단강은 살 거냐 죽냐 이게 자기가 선택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인을 조금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금 부탁을 좀 해야 된다. 취업운에 대해서는 그런 게 보여주시고, 금전은 지금 바랄 때가 아니에요. 금전도 풍파고 해고된다라는 기운이잖아요. 그러니까 좀 새로운 직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 개만, 여러 군데 찔러보시지 마시고 한 개를 계속 파셔야 되는 운기라고 보여집니다.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인연이 들어온다라고 보여져요. 딱 보이죠? 조금 나 외로웠다라고 하면 늦게 결혼하시는 분들, 아니면 재혼의 운기 이런 것들로 보이고, 금전의 운에 있어서는 또 나오죠? 지금은 금전은 그냥 지켜지는 운이에요. 워낙 나 인연 만난다 100%입니다. 그러니까 인연들이 좀 만나지는 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.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생긴다. 그래서 금전보다는 이분들은 새로운 소식, 새로운 인연, 결혼운들, 재혼운들 이런 것들로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외로웠던 분들 든든해지는 기운입니다. 네. 자, 64세 기회생분들은 이분들은 조금 안 좋아요. 자기 하는 일에 너무 자신만만하시는데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, 사람들을 조금 이제는 조금 챙기세요. 이제 본인도 나이가 드셨고 이제 움직이시거나 했을 때 그네 타다가 하늘의 변수는 모릅니다.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올 수도 있으니 조금 주위 사람들한테 조금 인심을 쓰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오로지 조금 나 이기적인 조금 마인드가 좀 보이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간제 소송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내 직원들한테 소송을 당하는 이런 것들의 기운들도 보이시거든요. 그러니까 좀 옆에 사람들을 좀 잘 챙겨라. 그러면 지금에 이제 있는 운기들이 좋아진 운기로 바뀔 거다. 근데 본인이 계속 고집 피우고 그냥 나는 몰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,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늘에서 이때까지 좋은 운기였다면 이 말년에는 조금 운기가 바뀌어요.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조금 잘 챙기고 신경 쓰시고 금전의 욕심을 너무 부리지는 말아라. 그러니까 이건 판결받는다. 그러니까 본인한테 좋은 판결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이 문서를 바뀌냐 좋게 바뀌냐 이런 거는 지금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운기가 달라지니, 하반기 때는 좋게 바뀌냐 나쁘게 바뀌냐 본인 손에 달렸어요. 그래서 조금 보너스도 좀 주시고 너무 야박하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 베풀어라. 그러면 그만큼 돌아오신다. 그렇게 보여집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